지금 현재 매물 추이를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월세, 전세, 매매 다 이제 합해져 있으니까 매매만 보게 되면은 최근에 매물 추세가 한동안 여름에는 좀 꺾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매물이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또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월 후반부부터 8월 달까지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다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월을 넘어서서 10월 이렇게 되면서 매물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살짝 늘어나고 월세도 살짝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고 전체 21년까지를 토탈 이렇게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21년 대비해서 중간에 한번 소강 상태 빠졌다가 매물이 줄어드는 상태로 빠졌다가 다시 또 매물이 또 지금 현재 늘어나는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상승을 한다, 뭐 하락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잘할 것인가.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됨으로 인해서 받는 영향들. 최근에 어제 그 기사가 났죠. 금융 불안정에 대한 상황을 감지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또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 각종 지표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각종 지표들 중에서 이제 데일리방에서 이제 매일 같이 이제 도노이님이 경제 지표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오늘 경제 지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코스피가 한때 2,800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점점 한 번씩 밀려 내려오기 시작해서 8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밀렸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쭉 지금 최근에 2,400까지 내려온 상황. 코스닥 뭐 1000이다 이거를 생각할 시점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700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다우존슨도 마찬가지로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우리랑 다르게. 그러면서 오늘 약간 소강 상태를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근데 환율 1,400원입니다. 1,400원. 진짜 환율이 진짜 등락을 심하게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변화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각종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 역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높은 게 있으면 또 하락하는 게 있고 하락하는 게 있으면 또 상승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슈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슈냐?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오늘은 살짝 반등을 해서 5만 1,300원. 어제 5만 1,000원대가 무너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5만 300원, 5만 500원 이렇게 됐었는데 52주 최저가가 5만 200원까지 내려가는 어제일 것 같습니다. 어제가 5만 200원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잘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코인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코인을 일부 매도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도 현재 있습니다. 어떤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상황의 흐름에 맞춰서 어디가 올라가고 있고 어디가 떨어지고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는 게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코인 얘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봐보면 비트코인은 1억 2천을 초과했고 이더리움 450. 그다음에 도지코인이 난리가 아니었죠. 어저께 600까지 찍었었는데 어젠가? 네, 어제인 것 같은데 어제 600까지 찍었다가 또 내려와서 555 이렇게 리플은 오늘 아침에 1000까지 또 올라갔었어요. 970에서 1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변동이 있는데 리플도 최근에 두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리플도. 그러면 반면에 삼성전자는 밑으로 빠져 있고 1개월, 6개월 이렇게 따져보니까 쭉 내렸어요. 8만 전자에서
7월 이후에 쭉 빠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삼성전자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른 거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삼성전자가 여러 개 된다 그러면 분산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방법이고, ETF를 활용을 해서 개별 종목은 무섭다라고 한다 그러면 ETF를 활용해서 분산을 할수 있는 전략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다양한 방식의 분산 투자를 개별 종목 말고 분산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매도를 한 다음에 지금같이 환전하기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만은 1,400원. 환율이 1,400원입니다. 환전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또 변동이 생겨서 밑으로 빠진다고 했었을 때또 환전을 해놓고 이런 식의 각종 경제 지표의 오르락내리락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블로그를 쓴게 있어요. 그거 중에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내용을 썼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제가 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지난번에 한번 상승했다가 하락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의 하락은 단기적인 상황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10월 26일 날 삼성전자를 기록하다라고 이제 블로그를 쓰면서 6월 22일 날 이때 이제 상승으로 이제 가던 시점들의 이제 상황에서 58,000원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분할 매수를 계속 한 거죠. 분할 매수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분할 매수를 하면서 2022년 6월 20일 날 분할 매수를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24년 3월 28일 날 8만 원대에 8만 전자에 매도를 합니다. 이때 이제 분산을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금액이 변동이 되니까 계속 분할해서 매도를 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를 여기 지금 보시면 3월 28일에 팔고 또 금요일장을 또 이렇게 지켜보다가 또 월요일장에 또 하니까 삼성전자를 또 이렇게 30주를 또 팔고 분할 매수도 했지만 분할 매도도 이렇게 하면서 관망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쭉 또르륵 내려오는 상황이 됐어요. 10월 26일 이 상황에 지금 55,800원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자.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할게 아니라 조금은 당분간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 같은데 좀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더 지켜보니까는 어제 52,000원까지 5,200원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1,000원대부터는 확실히 분산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를 해서 리스크 헤지를 하면서 또 모아가는 상황으로 이용을 하고 또 반대로 지금 고점에 놓여 있는 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갈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계속 가져가지만 일부 급등을 하거나 이거는 길게 가져갈 포트폴리오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각종 지표들이 계속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어요. 무조건 상승론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무조건 하락론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상승론자들이 7월 달까지만 해도 득세를 부렸어요. 그런데 매물이 쌓이고 하고 하니까는 상승론자들이 약간 또 조용히도 하면서도 또 갑자기 연말은 아니고 내년은 또 상승한다 그래요.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 면피식인 거예요. 네. 그 면피식의 얘기는 들을 필요 없다. 내가 기준을 갖고 내 방향에 맞춰서 하락장이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상승장이어도 내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서 적절한 나에게 맞는 투자를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게 좋겠다. 네.